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자, 너의 질문과 나의 답변 퀘스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너의 질문, 지문형 문법이라고 했는데, 지문형 문법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 이것만 이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 댓글로 적어준 다양한 질문을 쫙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지문형 문법 문제에 대한 고민이고, 그 다음 모의고사 뭐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실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학 문제, 문학 공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문학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민. 그리고 지금 나는 고2인데, 뭐 이걸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도 있고, 다양한 질문들, 공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 다섯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일단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하나씩,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지문형 문법 문제에 대한 고민인데, 정말 압도적으로 많더라고. 이 작년 수능도 그렇고, 이번 유평도 그렇고, 지문형 문법 문제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언매 개념을, 탄탄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용무에서 호칭 표현, 이 문제에서 이제 처참히 썰린 거야. 그렇다고 여름 때 개념을 다시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념이 부족하면 개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이 진짜 어느 정도는 잡혀 있대. 이 정도 말을 할 정도면 얘가 딱 강의를 들어오면, 아, 이거 내가 아는 거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나올 정도로 개념을 공부한 친구야. 근데 6평에서 호칭 표현 이 지문형 문제에서 이 실패를 겪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볼게요. 저런 지문형 문법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지문형이 나오면 조급한 마음에 정리도 안 되고, 얽매여서 멘탈이 나가서 전체적인 시험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그치? 예전에 이제 화작 때문에 멘탈 나간 친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얽매랑 화작이 이제 분리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이 화작을 봐야 되는데, 이 화작이 평소에는 좀 쉽게 나오는데, 수능날 간혹 이게 2, 3년에 한 번씩 어렵게 나와. 그리고 그때 학생들이 멘탈이 터져가지고,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읽을 건 많은데 눈에는 안 들어오고. 아마 6평에서 이 언매에서 그런 느낌을 든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문형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고 싶은데, 안 풀리는 거야. 안 읽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소와 달리 시험 운영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지문형 언매 관련한 문제를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널 언매 특강에서 지문형 언매 문제들,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풀수 없는 최근에 평가한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들 이미 지금 많이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지문형 나왔을 때 발췌도, 뭐 문제 풀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제 뭐 언매 클리어는 도움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보다 보니까, 와, 얘는 참 대단하다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바로 이 친구야. 이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된 친구고, 이 친구는 확실하게 쌤이 이제 장담하는데, 얘는 분명 상위권이야. 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은 이제 구분하는 게, 뭐 점수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질문하는 걸 보면, 아, 얘가 등급이 어느 정도구나, 어느 정도 공부를 했구나, 바로 이제 느낌이 팍팍 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 친구는 공부를 꽤한 거야. 확실한 상위권이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도 다 짜놨어.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거든요. 자,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언매 지문형 문제가 아는 내용이 나와서 간략하게 읽고 보기만 약간 집중하고 선지 대응하면서 바로 해결이 가능해서, 그치? 예전 기출에서는 이렇게 해결이 가능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이제 기출 문제도 풀지만 교육청 문제 아무래도 좀 익숙하잖아.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6평 지문형 문제는 과거 기출과 달리, 그치? 과거 기출과 다르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 기출 문제를 이 친구는 좀 이제 풀어본 거야. 최근에 트렌드를 딱 보면서, 과거 기출과 좀 다른데? 작년 수능에도 좀 이제 이런 식의 조짐이 좀 있긴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개념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준이 잘 잡히지 않아.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국어 시험 관리 부분에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치, 이게 보통 우리가 한 세트씩 공부하면서 문제 풀 때는, 살짝 시간이 더 걸려도, 좀더 걸렸네? 어려우니까 걸렸지 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이게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시간이 내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한 5분만 더 머물렀어. 이 5분 더 머무르는 이 시간이 비문학 지문 하나를 제대로 읽을 시간이고, 그 5분을 머무르는 순간 비문학 한 세트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거든.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국어 시험이 무서운 게 이런 거거든요. 많은 아쉬움을 이제 남기게 되었대요. 자, 이제
명시공히 지문형 문제는 독서 언어 지문이라고 생각해야 편하게 떠군요. 이미 결론도 제가 냈어. 아, 그냥 독서 언어 지문. 그냥 쉬운 언어 지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하겠다 이거야. 자, 그런데 고민은 계속 있죠. 왜냐면 시간의 압박이 있으니까. 독서 지문처럼 이거를 계속 천천히 읽을 순 없거든요. 자, 좀더 볼게. 결국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독서 지문 공부하듯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치? 훌륭한 학생이야.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보면서 독서 지문 공부하듯이 해야겠다는 올바른 생각을 했어요. 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실전에서 지문형 문제를 풀때 해결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편할지 궁금합니다라고 했잖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이미 자기가 다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 봐봐. 거의 얘는 거의 뭐 강사 수준이야. 예를 들면 지문이 내가 아는 개념을 다루는지 확인을 해본다. 생소하다면 시간 단축을 포기하고 일단 독서 지문처럼 다룬다 이거야. 왜? 이 지문에 있는 개념을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게끔 평가하는 취지하거든요. 그걸 안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기와 지문을 넘나들며 지문의 기준에 의거하여 문제를 본다. 이런 식이 어떨지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아, 참, 훌륭한 학생이야. 그죠? 와, 이미 본인이 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 원인을 생각하고, 문제 해결까지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혹시 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이제 물어보고는 어떤 그런 타입이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돼. 완벽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문형. 딱 지문이 있고, 거기 다 이제 그두 문제가 이제 세트로 이제 엮여서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문형에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거의 한 8, 90%가 아는 내용이 들어갈 때가 있어.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상당히 많고, 예전 기출에는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모르는 알파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이 알파가 최근 들어 조금씩 더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얘가 변수가 되는 거야. 이번 6편 같은 경우는 어떤 대단한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호칭어, 지칭어에 대한 얘기가 이번 6편.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얘기가 초반에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뭐 대단한 게뭐 낯설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었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쭉 읽었어.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는 거야. 왜냐?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개념 구분을 여기 설명을 해주긴 했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선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어? 선지에서 계속 호칭어 지칭어 하는데 판단이 안 되네? 그 순간 바로 지문에 가서 내가 체크하지 못했던 호칭어 지칭어를 체크하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모의고사 시험장이잖아. 처음으로 6평이잖아. 마음이 급해. 일단 가보자. 진행해보자. 일단 가보자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난 거야. 판단의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요? 판단의 기준이 없이 계속 선지만 보고 있는 것은, 아, 뭘로 찍지? 뭘로 찍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문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 개념은 당연히 필요해. 개념은. 개념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너네 알지 하고 들어오는 게 꽤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는 내용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아는 내용을 더 빨리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는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을 안 주기도 하니까 개념은 기본이야. 근데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잘못 푸는 친구들이 지금 답답한 거야. 그거는 최근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적응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풀이를 해주셔야죠. 근데 기출만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엔제까지도. 기출, 예전 기출은 지금이랑 좀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최근에 맞는 그런 이제 그 엔제, 지문형 문제를 특히나 이제 많이 좀 풀어주셔야 돼. 풀다 보면 어떤 애들은,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야. 아는 내용이면 이 친구처럼 그냥 지문에 내가 아는 개념을 다루는지 보니까, 내가 아는 개념을 그냥 쭉 설명해주고 있어. 별거 없냐고 달리는 거야. 왜? 알고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개념이 있고, 여기 있는 개념을 확인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죠? 오케이. 일단 전혀 이상이 없어. 달린다.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달리는 거야. 근데, 뭐지? 좀 생소한 내용이 나왔어. 생소한 내용이 나왔으면 일단 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애야. 기준이 되는 애기 때문에 얘는 시간 단축을 포기하고 당연히 뭐 독서 지문처럼 막 꼼꼼하게 막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이제 문장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건 아닐지라 하더라도 일단 빨리 달려가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가는 거야. 정확하게. 응? 정확하게 이해하고 즉 구분을 하고 여기서 A는 A다, B는 B다 하면 A와 B의 차이점이 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호칭어, 지칭어 차이가 뭔지 구분하고 나서 가는 것이죠. 최악의 방식이 뭐야?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가 어떻게 돼? 문학은 그게 되지. 문학은 작품이 이해가 안될수 있어. 그럼 일단 가야지. 일단 가서 보기 보다 보니까, 선지 보다 보니까, 지문에서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아니다 하고 체크해 주는 거. 이게 문학 문제 풀이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문학을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럼 불가능해요.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은, 특히 시문학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인생에 대한 성찰,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 이런 것을 압축적으로 담아놓은 게 시야. 그 교전시도 마찬가지고, 현대시가 특히 그래. 근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될까?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문제 가보자. 문학은 그렇게 하는 건데, 문법은 달라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문법 특히 지문형은, 일단 가보자. 판단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 그죠? 그래서, 아는 개념이야. 아는 내용이야. 오케이. 달리자. 응. 다 같이 달리는 거야. 다 같이. 근데, 생소해. 나만 생소했을까? 내가 개념을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생소해. 나만 생소한 거 아니야. 다 생소하는 거야. 다 생소한 개념이야. 누구한테나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템포를 늦추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여기서 내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하지 않으면 뒤에서 문제 못풀 거야. 왜? 평가는 그렇게 출제하거든요. 그걸 머릿속에 넣고 나서, 천천히 가자. 여기서 천천히 가는 게 절대 시간에 버리는 게 아니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닙니까? 이 똑같은 시험 문제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풀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천천히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가자. 그래야 뒤에서 문제 풀수 있다. 그 생각으로 가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할때 이런 연습을 하는 거야. 쉽네. 오케이. 달리자. 생소하네. 뭔가 좀 이걸 나눠놓고 있네. 분류하고 있네. 그럼 이 부분 천천히 잡아서 가자. 그런 연습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루틴을 세우라고 하는데 거의 이 친구처럼 루틴 정말 잘 세워놨어. 아는 내용 달린다. 생소하면 천천히 가자. 독서 지문처럼 천천히는 아니고 그래도 그 개념만 정확히 처리하고 가는 것이죠. 그죠?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기와 지문을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괜찮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야. 지문 절대 보면 안 돼. 감독관님, 너 지문 봤지? 지금 뭐 부정행위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문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해요. 괜찮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푼다. 그러면 돼요. 알겠죠? 기존의 어떤 그 패턴을 좀 버리셔야 돼. 이 문제 유형이 바뀌면 그 문제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이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아는 내용이 대부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치, 예전에 많이 나오고 교육청에 많이 나오지만, 앞으로 너가 볼 수능은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시험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죠. 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언매 파이널 특강, 문법 특강, 10회로 이제 그 언어와 매체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거기도 거의 한 70, 80%의 어떤 문제는, 지문형 문제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캐치하지 않으면 풀수 없게끔 문제를 구성해 놨어. 최근 평가원 트렌드를 그대로 구현해 놨다 이거죠. 그런 상태인데, 일단 달려가자. 중간에 몇개 내가 이해가 안 돼. 일단 문제로 가보자. 끝난 거야.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고, 이 친구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죠? 체입판 정돈하고 계속 답변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두 번째 질문. 모의고사 시간 관리, 그다음 실무풀이에 대한 질문인데, 볼게요. 항상 잘 듣고 많은 것을 배운 수강생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퀄리티 완벽한 문제와 이제 그래. 하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나 봐요. 나중에 캐스터로라도 모의고사 문제 풀때 시간 분배 팁이나 관련한 내용을 이제 다뤄주면 좋겠다 하는데, 특히 저는 독서 한 지문을 날려. 과감하게 날리는 거야. 날리고, 어차피 저거 못 읽을 거 내가 날린다. 다른 데 시간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가나 봐요. 자, 그런 마인드인데 언제나 이 리스크가 이제 큰 경우라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지 걱정이 큽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안 되지. 안 돼. 예전에 있잖아. 예전.
예전에 정확히 어떤 걸 말하냐면 비문학이 겁나 어려워. 비문학 한두 지문이 겁나 어렵고 막 길어. 그래, 그리고 나서 문학은 뭐 살짝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이제 중상. 뭐이 정도 좀 케이스, 문법 뭐 하자. 이 정도 케이스라면 예전의 전략이 이런 거였거든요. 예전 전략이, 그래, 선택, 후다닥, 풀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후다닥, 풀자. 입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비연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남은 시간에 이제 비문학 몰빵하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 비문학이 시간에 몰빵해도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럼 정말 고난도의 지문이 이제 이때 등장했을 때는, 그래, 아예 그냥 그 지문은 어차피 내가 읽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과감하게 버리자. 과감하게 버리고 나머지 비문학 지문, 쉬운 건 맞춰야지, 그렇지? 나머지 비문학 지문이랑 남은 문학, 그 다음 선택 파트에서 확실하게 실수하지 않아서 그래서 득점을 내자. 이런 전략이 예전에는 있었어. 지금은 이거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지금은 독서 지문의 난이도가 떨어졌거든. 이번 6평의 한 지문이 이 제재 자체가 좀 어려운 논리학 지문이라서 좀 이제 지문 자체가 좀 살짝 난이도가 있지만 지금 트렌드야. 계속 작년 수능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독서 지문 난이도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버린다. 아, 이건 절대 안 돼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에 점점 좀 이제 관리 가야죠.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이거는 아니야. No,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시험을 좀 언제 풀어야 되냐? 시간 압박이 있는데 시간의 압박은 지금 당연히 있죠. 왜 이번에 그 화작도 평 6평도 그렇고 이 화작이 이 문법 언매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화작이 예전보다 더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시간 잡히고 있어. 문법도 마찬가지야. 지문형 읽어야 되냐? 거기서도 시간 잡히고 있어. 시간 문학이 또 어려워졌어. 비문학이 쉬워지면 문학이 올라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압박은 여러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을 거야. 이건 당연해. 근데 이 시간 압박은 여러분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니? EBS 문학 공부하고 있잖아. 아직 모의고사에서 연계발 받을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 EBS 수특수한 다 하고 나중에 이제 파이널 때 EBS 싹 정리하면서 그리고 사전 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EBS 문학 연계발을 느끼기 시작할 거야.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떤 장면 어떤 파트 바로바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 문학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더 지금보다 빨라질 거야. 그리고 언매를 선택하든 화작을 선택하든 공부를 좀더 하면 할수록 특히 화작 같은 경우 공부를 이제 안 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진 화작에 뭐야 화작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화작도 공부해 주셔야 돼요. 언매는 개념이 공부하고 있다. 화작은 개념이 공부할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아니거든. 화작 만만찮게 나와. 기출 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어떤 걸 지문에서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지 시험장 들어가서 빠르게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읽을 거 아니야. 그리고 선지 난이도도 더 올라갔거든요. 언매도 지문형 문제 계속 풀면서 아, 이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생소한 개념들은 내가 잡고 가야겠구나 그런 트레이닝을 하면서 점점점 속도가 더 붙어. 그죠? 그럼 나머지 비문학. 비문학 EBS 연계가 작년 수능보다는 떨어지긴 해도 EBS에서 뭐 봤던 어떤 소재가 나오긴 하지만 거기서 시간을 좀 줄이긴 좀 어려울 거야. EBS 비문학 연계바보다도 그냥 비문학이 예전보다는 좀더 수월해졌으니까 그 수월한 비문학 체크하고 나머지 하나 정도가 간혹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다 좀 시간 투자하면서 가는 식으로. 즉 전반적으로 조금씩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예전보다는 즉 6평 볼 때보다는 나아지거든요. 그 시간 압박은 점점 나아지니까 한 지문을 날린다, 날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전체적으로 시간을 조금씩 잡아주면서 그한 지문까지 잡아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특히 이제 시간 관리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실무를 품으면서 시간 관리 훈련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언제쯤 본격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있거든요. 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실무를 품으면서 그래 이 시간까지는 이제 뭐 선택, 이 시간까지는 이제 내가 문학, 남은 시간에 뭐 비문학, 혹은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시간까지 비문학, 남은 시간 문학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에 맞는 그런 시간감?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근데 확실한 건 이거야. 실무를 통해서 시간 배분 훈련은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무를 통해서 실력이 올라가진 않아. 실력. 물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올라가는 실력은 있겠지만, 지문을 제대로 내가 분석하고, 지문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아, 평가는 이런 것을 출제하는구나. 이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얻어가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피드백 받기에는 실무는 부족하다 이거죠. 그냥 딱 시간 배분 훈련 정도 용이라서 얘는 후반부로 가는 게 좋아. 정확히 언제? 9평 이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9월 중순부터 10월 달, 이 정도에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알겠죠? 실무는 언제 푸는 게 좋아요? 9평 이후에 푸는 게 좋다. 물론 그 전에도 9평 전에 한두 일 정도 푸는 거 괜찮아요. 알겠죠? 어느 정도 실무는 풀어줘야지 시험장에서, 아, 그런 감 속에서 문제를 풀수 있거든. 실무를 아예 뭐 등한시 해버리면, 물론 N생들은 전혀 그러지 않겠지만, 처음 이제 그 수능 공부하는 이제 고3 중에서 실무를 아예 안 풀다가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똑하니 풀려고 하면,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어느 특정한 부분 딱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확 지나버려. 그래서 오 하다가 이제 날리는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 배분 훈련을 하는 건데, 9평 전에 한 2회 정도?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9월 말부터, 중순 이후부터 한 주 3회 정도. 그 정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죠? 문제 푸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소설이 또 어렵게 나오면 현대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고전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데, 어렵게 나오는 순간, 와, 이거 지문 읽어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열심히 EBS 이제 공부하면 될까요? 이제 문항 올인원 듣기 시작했는데, 뭐 실력 올릴 수 있는 올인원 사용법이 있을까요? 하는데, 일단 문항은, 모든 학생들이 하고 있겠지만, EBS는 당연히 기본이야. 그냥, 좀, 안타까운 게, EBS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EBS만 하면 올라가나? 아니야. EBS에서 연계가 돼서 연계바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같이 받는 거고, 비연계 작품이 나오잖아. 소설 같은 경우, 다른 파트가 나오기도 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어가는,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보기 문제를 판단하는 그런 그 판단력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EBS는 기본이고, 이 문학 약한 친구들, 문계집이랑 문학 올인원 강의는 좀, 강의지만 좀 추천을 할게요. 문계집, 문학 개념으로 하나하나 나열하는 어떤 그런 강의가 절대 아니야. 평권이 선지를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문학 선지를 이런 식으로 봐라. 문학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평권이 문제를 만드니까, 이런 개념을 제대로 머릿속에 넣으라고 하는 강의가 바로 문계집 강의거든요. 문학 개념 모음집 요 강의, 짤막한 강의야. 강의 듣고 나서 문학 올인원 강의 들으면, 평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구성하는구나. 시험장에서 내가 지문이 안 읽혀. 지문이 안 읽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거든요. EBS는 그래서 기본이고, 문학이 잘안 되는 친구들이라면 강의에 도움 받는 것도 괜찮아. 알겠죠? 쌤, 특히 문학 올인원 같은 경우는 기출도 들어가 있지만 기출이 아닌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넣어놨거든요. 기출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이 계속 보는 똑같은 기출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어떤 그 태도를 바꾸고, 또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고를 교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기출이 아닌 문항들도 상당히 많이 넣어놓았어요. 도움이 될 테니까 강의 도움 받으면서 문학 잡아가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고2다. 고2 학생들도 이제 강의를 듣는데, 자사고 다니다가 내신이 좀 애매해서, 내신 애매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자퇴하고 나서 재수강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고2 학생이래. 본격적으로 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인가 봐. 언매월이나 뭐 클리어까지 이제 듣고 꾸준히 들은 결과 뭐 체인 못돼 다 맞는 좋은 경험을 했나 봐요. 저는 올해 수능 응시하지 않고 내년에 볼 예정인데 나비스 수특 수안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출을 계속해서 푸는 게 좋을까요? 일단 EBS를 보는 이유가 뭐니? 올해 수능에
올해 나온 EBS가 연계되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 그렇지? 저는 내년 수능을 보는데요. 내년 수능에는 올해 EBS가 수특수환이 연계가 되지 않지. 다만 쌤이 나비에서 수특수환 강의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런 작품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 수능과 올해 나비에서 수특수환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비고3을 위한 수능국어 생기초 강의를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 구, 시작 같다야. 시작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 해서 이 수능국어 정확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EBS 연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원의 트렌드가 뭔지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자, 현대시는 이런 식으로 평가원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돼. 소설 같은 경우 이렇게 평가원에 물어보니까 내신하고 평가원은 이렇게 달라. 이렇게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 기출문제 여러 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기출문제 풀어서 통해서 얻어야 돼. 여러분이 공부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싹 빠르게 잡아주는 그런 강의라고 할수 있거든요. 고2, 예비 고3이라면 이 강의를 일단 듣고 나서 스타트하면, 아, 내신과 수능이 이렇게 다르구나. 수능 공부는 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기본적인 토대가 머릿속에 딱 잡힐 거야. 국어라는 게 정말 공부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거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선배들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강의를 들으면, 아,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것이구나라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이 8월, 이 6일부터, 아마 8월 10, 요 정도면 좀 완강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듣고 나서 이제, 계속 가는 게 좋고, 만약 지금 고2라면 딱 좋은 지금 강의가 문계집 강의, 문학 개념 집. 그 다음에 고전시가 올인원. 내신 때 고전시가를 열심히 파가지고, 뭐, 사미인공, 송미인공, 뭐, 규원가, 이런 거면 그냥 술술술 해석하죠. 그런 친구가 아니라면, 평권의 고전시가는, 내신과 좀 다르게 좀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걸 집요하게 물어보는지, 고전시가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강의야. 문계집,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강의. 그 다음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언매나 화자 올리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커리를, 잡아가면 남들보다는 확실히 출발점에서 좀 앞서 있을 거예요. 좀더 편하게 겨울방학 때 남들이 못하는 걸할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보다 앞서서 확실히 갈수 있을 테니까 지금 추천하는 건 이거야. 이거 들으면서 이제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과 트렌드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 통해서 기본기를 좀 갖추는 거. 그게 너한테 나비스보다는 좀더 나을 것 같아, 있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제 다양한 이제 공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등급별로 이제 뭐 알려주세요. 뭐 저는 한자태를 풀면 매번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다 맞을 때도 많은데 왜 모의고사 풀면 이렇게 돼요?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하나만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계속 풀고, 하나 풀면서 고민하는 순간 뒤에서 지문이 날아가고 있거든. 모의고사 시간 배분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자, 성적 어떻게 올려야 하죠? 뭐 기출을 여러 번 봤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공부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풀이 순서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기출 몇 회독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한다면, 일단은 상위권 같은 친구는, 예전에도 캐스트에서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통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이하는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예전 패턴에는 아주 좋아. 예전 패턴. 비문학이 길고 어렵게 나왔던 시절. 남들보다 더 빨리 읽고 머릿속에 저장도 잘 돼. 그러다 보니까 딱히 별로 공부를 안 했어. 구어 공부를 안 했는데 비문학은 워낙 압도적으로 상위권에 잘하다 보니까 독해력이 워낙 좋아서 남들에 비해서 국어 공부 투자 안 하고 등급을 굉장히 뭐 1, 2등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부 안 해도 1, 2등급이야. 비문학이 어려웠던 시절. 근데 지금은 비문학이 쉬워졌고 문학이 지금 어려워진 이런 그 상황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문제를 푼다, 시간을 남긴다, 절대 그 생각하시면 안 돼. 절대. 교육청에서는 아마, 교육청 문제 풀때 아마 굉장히 빨리 풀걸? 문학이 최근에 좀 어렵긴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 문제 1, 2학년 때 많이 풀고 나서, 시간 남아가지고 애들 푸는 거 보면서, 잠이나 자자. 어차피 1등급인데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빨리 푸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방지하는 훈련. 만점을 위해서,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로 이제 추천한다면, 상위권한테 딱 맞는 강의,
약점 클리어 강의가 있거든요. 약점 클리어. 고난도 지문도 중심으로 해서 딱 이제 여러분의 어떤 실수를 잡아주는 그런 강의야. 상위권한테는 그런 강의를 이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문학 좀 밸런스 있게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 문학이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문학만 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독서, 공부해주셔야 되는데, 뭐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하루 한두 지문 정도. 하루 두 지문 정도는 그래도 공부해주셔야 돼. 내신 때라도 한 지문 정도라도 하면서 독서가 잠깐만 놔도 독서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읽을 때, 하나하나,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두 번째 문단과 첫 번째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지? 그런 고민 안 하거든. 그냥 다 보고 해! 하고 이제 그냥 보거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글을 보다가 갑자기 시험장 가서 생각하고 글을 보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평소에 독서, 기출, 정말 최소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라도 기출, 독서 풀면서 좀 가고, 문학, 부족한 부분, 강의 듣고 기출 문제 풀면서 이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선택 파트 학습을 특히 이 중위권 학생들은 좀 강화해 줘야 되는데 상위권 친구들은 이 화작이나 아니면 언매나 기본적인 공부가 좀돼 있어. 아까 위에 질문하는 그 친구들도 아 저는 언매 개념 돼 있는데요. 지문형 틀려서 답답해요. 본인도 기본 공부가 돼 있는 거 아는 거야. 기본 개념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 그런 식의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야. 걔네들은 선택과 화작이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풀 수밖에 없죠. 근데 중위권 학생들이 개념이 좀 부족해. 따라서 이 친구들은 선택 파트 학습을 좀 강화해 주셔야 돼. 그래서, 아, 여기서 좀더 점수와 좀 속도를 좀더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가셔야겠죠. 하위권 친구들은 공부 많이 해줘야 돼. 양적인 공부, 필수 개념. 남들은 지금 뭐 어떤 강좌 듣는다? 아니야. 넌 기본 개념 강좌 들으면서, 가시면 되고 쌤의 개념 강좌가 강의가 차지가 길지 않거든요. 늦지 않았으니까 들으면서 가면 충분히 많이 올릴 수 있어요. 하위권인 만큼 더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자, 어떤 밸런스를 하면 좋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수치화한다면 문학 2, 독서 1, EBS 1. 그다음에 언매 같은 경우는 좀 집중과 반복이 필요해. 그 얘기는 뭐냐면 언매 강의를 듣는다, 뭐 언매 개념 강의를 듣는다. 그럼 이거는 좀 몰아서 듣는 게 좋아요. 이 독서나 문학은 천천히 차근차근 듣는 게 중요하거든. 몰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몰아서 듣는다고 이게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야.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언매 같은 경우는 몰아서 듣고 개념을 머릿속에 계속 반복시켜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듣고 나서 이제 반복하는 거. 반복도 이제 강의에서 얘기하니까 집중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밸런스 조정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비문학, 문학 선택 풀이 순서인데, 이거는 쌤이 뭐라고 하기 어려워. 본인마다 그 맞는 순서가 있거든요. 다만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1번부터 끝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것은 좀 비추야. 왜냐면 파트마다 이 호흡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시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빠른 호흡으로. 왜? 시간 투자해봤자 해석이 안 되던 게 해석이 될 리가 없거든요. 소설 문학은 시문학보다는 좀더 천천히.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쉬운 지문은 천천히 하면서 어려운 지문은 더, 쉬운 지문 빠르게 가다가 어려운 지문 천천히. 즉,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문학은 좀 천천히 보셔야 돼. 물론 쉬우면 좀 빨리 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 지문. 그리고 시문학 지문. 이런 식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밸런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쌤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풀다 보면 이 호흡을 잘 조절을 못 해. 파트별로 푸는 게 그래도 좋아요. 쌤이 추천하는 거는 뭐 선택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을 풀고, 마지막에 남은 시간 천천히 문학에 올인하면서 가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건 쌤의 추천이고, 여러분이 그냥 맞춰서 가시면 돼요. 알겠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풀이 순서를 뭘로 정했다. 그러면 그게 내 순서가 되려면, 내가 정한 순서대로 최소한 모의고사는 3회 풀어야 돼요. 최소 7모 3회를 풀어야지 그게 내 순서가 되는 거야. 가장 좋은 건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풀이 순서를 딱몇 개를 한두 개? 정말 많으면 세개 정도를 좀 해놓고 그에 따라서 7모를 쫙 풀어봐. 풀어보면 느낌이 올거 아니야. 느낌 오면 아 이렇게 푸는 게 나한테 심리적으로 좀 가장 좀 안정감을 주는 거라고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것을 최소 3회는 풀어야지 내 순서가 되는 거야. 내 호흡이 생긴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시험 보시면 돼요. 알겠죠? 갑자기 구평전에 이번에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 절대 안 돼. 수능 시험장 가서 수능이니까 한번 다르게 풀어볼까? 이번 수능이 아니라 내년 수능을 공부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최소 3회는 그 순서에 맞춰서 풀어야지 내 거가 됩니다. 자, 마지막 기출이 물어보는데, 기출을 많이 푼 친구들은 도대체 얻을 게 없어요라고 하는데, 맞아, 외울 정도로 풀면 푸는 게 아니거든요. 푸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물어보려고 지문에서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지문을, 문학 같은 경우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더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거든요. 풀이가 아니야. 만약에 많이 풀었다, 많이 풀었으면 그건 확인이야, 확인. 확인. 예전에는 비문학이 어려웠던 시절은 지문을 하나하나 쪼개서, 문장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고생스럽게 할 필요가 없죠. 왜? 지금 비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EBS 오히려 수특이 더 어려워. 6평이나 수특 지문 비교해봐. 수특이 오히려 훨씬 더 어렵고 길거든요. 그거는 최근 평가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은 지문이라 그래. 6평과 작년 수능 보면 비문이 확실히 짧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보다는 쉬워졌기 때문에, 일단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선택이든, 여러 번 풀었으면 푸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출제했는지, 내가 이 시험장 가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어디 주목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앞으로 시험 볼 때도, 앞으로 시험 볼 때도 이런 거에 내가 주목해서 가야지.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출을 정말 외울 정도로 풀었으면 기출이 아닌 새로운 문제를 풀어 주셔야죠. 풀면서 이제, 아,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가는 것들. 그런 훈련을 해 주시면 되고, 몇 회독을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2회독이면 쌤은 제대로 된 2회독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제대로 되었다는 것은 쌤이 예전 어떤 그 캐스트에도 좀 찍어놨었는데, 기출을 풀때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풀고 답 보는 것이 아니라 답을 보기 전에 내가 판단했던 것이 맞나 틀렸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야. 지문의 근거가 정확히 있는지. 그리고 2번, 3번 고민이 되는데 찍기 전에 찍는 이유를 거기다 하나라도 적어 놓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판단했을 때, 아, 이렇게 하니까 맞았고, 이렇게 하니까 틀렸구나라는 그 결과치가 남을 거 아니야. 그래야 본인의 사고를 점점 수정해 가는 것이죠. 제대로 풀었으면 2회도 충분해. 맥스가 쌤은 이제 3회라고 보거든요. 그냥 의미 없이 계속 풀고, 나 3번, 나 4번 풀었는데, 내가 푼 기출 문제지 이만큼인데, 이렇게 쌓아가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공부 방식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이제 그 답변했는데,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제 쌤이 친절하게 하나씩 답변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도 여름날 더운데 갈 길이 많으니까 지치지 말고 열심히 가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